하요요 유영입니다. 오늘 탈코프 생일 이벤트 광신도의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유튜브에서 BSG가 영상을 올렸는데 배틀 스테이트 게임즈 이거 영상이 20분짜리니까 직접 보시고 뒤에 쿠키가 좀 있어요. 대충 영상은 15분 플러스 쿠키네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컬티스트가 나온다는 내용과 보스가 나온다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보스는 안 나오고 이벤트 내용은 각 맵들이 컬티스트 스폰 확률이 올라갔어요. 보면 대부분의 맵들이 20%가 됐고 타르코프 시내와 그라운드 제로는 60%가 됐습니다. 21레벨 이상 전용 맵만. 그리고 여기 작전 현황 이 사이트에서 볼수 있다는데 우드는 북서쪽 스케프 벙커에서 25%, 세관은 신골조에서 25%, 공장은 야간에 전 지역에서 20%, 쇼라는 기상 관측소에서 25%. 인체는 안 나오고 리저브는 안 나오고 등대는 정수처리장 2번 북쪽 창고에서 50%, 북쪽 별장에서 그다음 25% 확률인데 15, 15, 뭐 12.5, 12.5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타르코프 시내는 9시 방향에서 60% 확률. 그리고 그라운드 제로 21레벨 이상은 전 지역에서 60% 확률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스폰 확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가 이제 새로 3개가 나왔는데, 퀘스트가. 첫 번째 퀘스트는 그냥 컬티스트 5마리 잡기. 후드 입고 있는 애들 5마리 잡기. 장소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별 늪지대 쪽에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그리고 신골조 북쪽 여기 지도는 좀 다르네요. 여기 작전 현황이랑 여기 마을 그 교회 있는 마을이랑 이쪽은 마크방 있는 쪽 주변이고, 여기 도로랑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 그리고 쇼라인은 리조트하고 여기서 나온다고? 이건 옛날 정보인데? 이거 확실한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리고 컬티스트는 밤 10시에서 아침 7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한번 가보시고, 여기 안 나오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소들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퀘스트는 군주 짝퉁으로 컬티스트들이 세 마리가 군주처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군주한테 컬티 옷을 입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신골조 아 군주가 여기 나오네. 여기 북쪽 벙커 아 그렇네요. 아까 그 스폰한다는 곳이 군주였어. 다시 한번 볼까? 쇼라. 아, 여기 따로 있네요. 전조자는 군주였고, 광신도 사제가 따로 있네요. 리조트, 서관, 동관. 이렇게. 제 착각이네. 그래서 타르코프 시내도 광신도 사제가 있고, 맵의 9시 방향. 맞고. 그럼 군주면 등대, 전조자 등대, 그리고 쇼라, 그리고 또 어디 나오던가? 커스텀. 요렇게 세 군데 나오겠네. 그렇네요. 20% 확률로 신골조, 25% 확률로 신골조.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군주 나오던 장소들 이런 곳에서 그 나오는 것 같아요. 전조절하는 애는. 그래서 이 미션을 깨면 세 마리 다 죽이면 마크방 키 주고. 아, 보상한 말씀 안 드렸구나. 이거 첫 번째 퀘스트도 마크방 커스텀 마크방 키. 그리고 뭐 야투경. 두 번째 퀘도 군주 잡는 것도 마크방 키, 수호탄 마크방 키, 그리고 열화상, 그리고 세 번째 퀘가 이제 마지막 퀘인데, 이건 사실상 깰 사람만 깨라는 것 같아요. 각 맵에서 15킬씩 하는 거예요. 얼락은 뭐 베넬리하고 DVL 소음 그 보렉? 있는데 이거는 뭐 굳이 없어도 되고 다른 퀘로도 언락되는 것들이고 플랫에서 사셔도 되는 거고 T7을 주네요. T7이랑 리저브 마크 방키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할일 없는 사람들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퀘들은 15킬씩 모든 맵에서 15킬씩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그래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